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추레국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돼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 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아멘. 한번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아멘. 어,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자신부터도 아직은. 2024년이라고 쓰거나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 오늘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파일 제목을 2024로 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어, 하지만 오늘이 이제 2024년에 벌써 세 번째 날이 되었고 오늘 수요 예배가 2024년도의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왜 제가 자꾸 2024라는 걸 장조하느냐? 단순히 3에서 4로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고 또 우리는 31일과 1일은 그냥 하루가 그저 지나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새로운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형식적 종교체질과 율법적 정죄 의식이 오늘 아직 남아 있다면 내일부터는 또는 오늘부터는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견고한 망대를 세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향해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공예배그 중에서도 뭐 주일 예배와 금요기도회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당연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새벽기도회와 수유예배를 두고서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그를 말하면서 을쭉 바라봤더니 어, 제가 평상시에 드리던 수유예배 때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laughs> 좀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그 마음으로 10년이 됐으니까 내가 수유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laughs> 어, 손을 좀 모르는데 <laughs> 계신다면, 어, 이 마음이 1월 달만 가지 마시고요. 한 1년 내내 계속 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어, 이번 주 특별히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텐데, 특별히도 새벽 기도회 하지만 일상적으로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어 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년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또 원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시간표 하나 하나가 너무나 세밀한 것에 또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또 되어질 미래를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된 응답을 또다시 우리에게 확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라고 반드시 우리의 현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후대의 렘넌트들이 일어나 이37 나라와 열방을 얻게 되어지고 만민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와 살아가게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확정된 미래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릇과 규모를 갖추는 건 어찌 너무나 당연할 것이죠. 어, 젊은 세대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웹툰과 웹소설입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보는데. 그 웹소설을 보면 주로 사용되는 컨셉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인공이 환생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과거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걸 보고 환생물 또는 회귀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제가 읽는 작품들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아실만한 작품으로는. 작년에 JTBC에서 방영되었던 재벌 재벌집 막내아들 이게 환생 회기물이네요 회기물 환생물 회기물인데 주인공이 재벌집인 순양그룹의 막내아들은 아니고요 막내 손자죠 막내 손자인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웹소설이었습니다 웹툰은 죽었는데. 여섯 소설은 안 죽어요. <laughs> 무슨 말이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인기를 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의 나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의 나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물론 정답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복음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말고 다른 생각 하는분 계십니까? 이게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빨리 구원을 받아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삶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다고? 그런데 머리 속에 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어디 땅을 좀 사놔야지 어떤 뭐될 만한 주식들 코인 미리 좀 묻어놔야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개 있습니다 뭐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왜 그런 걸 준비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다가올 확정된 미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작년 한 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과 그 끝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 말씀에 이어 열방을 얻을 2, 3, 7망대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한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개인과 사역과 생업 현장의 장막털, 모든 장막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막털입니까?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니까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제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오력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각 분야별로 도전해야 될 것들 좀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터를 넓히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라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터, 그리고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의 응답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죠. 문제 사건 갈등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그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어지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의 장막 털을 먼저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24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수원을 품을 만큼 넓혀지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보좌를 가는 모든 현장마다 누리고 전달하는 25의 축복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원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확정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장망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넓게 내려뜨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여 만국과 열방을 기업으로 얻는 이3칠 망대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에게 친히 오셨다입니다. 1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여기서 "나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역에는 뭐로 봤느냐? 마이 프레젠스라 는데내 존재, 내 존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와 동행시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얼굴이 내가 지금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가장 근본의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인마 누엘의 믿음이요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요 이 말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 어, 지역에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게 되면 어, 성도님께서 나누시는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어, 이 포럼들을 듣게 됩니다. 어, 들으러, 가, 들으러 신방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가면 제가 한 20분 정도 메시지 전하고 나머지 한 3, 40분 이제 이야기 듣다가. 포럼하고 오는데 한, 저는 좀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한 시간 반 있다가 오는데 너무 오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듣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사역이니까 그 포럼 가운데 어떤 말씀 하시냐 지난 나의 과거에 이런저런 문제와 상처들과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 지금은 내가 너무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포럼들이죠. 어, 지난 주에도 만났던 지역의 한 권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표현되어진 만큼 힘들었던 그 종교 생활. 그래서 다시는 그대로 안 돌아가고 싶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아? 이런 축복을 누릴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흐르고 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문득문득 문득 생각하게 되어지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 건사님이 근데 그냥 평범한 삶이냐? 아니, 지금 암투병 중이십니다. 그 건사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시느냐, 목사님 저는 환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환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이 암이 또 쉽게 낫는 암도 아니더라고요. 왜냐? 암이라는 그 상황이 나를 제한하지 못할 만큼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질병이란 그 문제가 내가 신경이 쓰여지지 않고 나와 상관없게 되어질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서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이 내게 너무나 크다라는 고백이겠죠. 나 환자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요.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사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물가운데로 지나도 상관이 없고 불가운데로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그 앞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 아니면 좀더 낫게 내이 현생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현장에 확산되어지고, 그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내 속에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 한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환경과 현장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욱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난한 족속, 해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라 하노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뚫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제안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 가운데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완전히 뒤덮인 듯 노여져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마치 동굴처럼 어둡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동굴과 같다 보니까 주위가 너무나도 깜깜해서... 더 이상 내가 나아갈 앞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깊이 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파내고 파내고 파내어도 여전히 그 자리인 듯 해서, 이제는 나아갈 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터널을 뚫을 땐 한쪽에서만 파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뚫으려고 하는 그 산의 양쪽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뚫고 들어간다고 라 합니다. 즉, 한쪽에서 시작된 동굴과 다른 편에서 시작된 동굴이 그렇게 두 동굴이 만나면 터널이 되어지고, 그 터널은 양쪽 끝 지방을 오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그 자리, 그 날에 우리의 소망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내려오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하여 그 동굴을 뚫고 들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소리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위기와 위, 위험과 문제 가운데 빠진 자녀를 보며 부모가 하는 말은 단한 가지입니다. 괜찮아, 아빠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무섭지? 괜찮아, 아빠가 지금 빨리 너에게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지금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아이를 만난 부모는 아이를 다시 안고 어루만지며 그 위험과 위기에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가장 빠른 터널을 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 서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란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문제의 근본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데 우리에게 말, 말씀하십니다. 2사야 54장에서도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외쳐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즉, 뭐 하라는 거냐? 찬양해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배하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포로 생활 동안에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 미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너에게 회복되어진 구원의 소망과 확정되어진 그 축복의 미래.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음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또다시 결론 내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주어진 현장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올한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리고 결국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시기를 내려지시, 바랍니다. 항상 결국 오직 그리스도로. 어느 인티나 찬양팀의 찬양 중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곡인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고백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직의 결론을 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지 못하면 심부름꾼밖에 안 되어지지만 오직을 발견하면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현, 현실을 주도하는 리더자요, 주도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오직의 결론을 내리실 때 우리에게 임한 그 나라가 237 나라로 확산되어지고 우리의 장막터가 5천 명도 풀만큼 넓혀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다하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친히 가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친히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보내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원어건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함께해달라는 거죠. 이런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디로? 우리의 현장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곳이 어디시냐? 우리의 현장, 우리에게 얻게 하실 그 열방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 다이무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장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실제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런데 142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성인 4명 중 1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우 외롭다라고 응답하였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온기 전달도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도 당연히 힘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문득 나에게 찾아오는 그 외로움.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내가 안 그랬더라면, 하는 그 생각이 혼자 있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내 마음에 차오르는, 가득 채워져만 가는 그 후회와 절망, 그 두려움, 불안함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다가 그렇게 고립되어지고, 은둔되어진 사람들의 대부분, 약 70%의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한다라는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어, 담임우산께서도 여러번 언급하셨고, 저도 이미 고인이라 계속 언급하는 게좀 너무나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어, 지난주 배우 이성균 씨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뭐, 저도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어, 특별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통해 굉장히 호감가던 배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그 앞에 수많은 동료들의 추모 글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끼는, 살뜰히 챙기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찰한 작품을 찍을 때 변용주 감독에게 여러 명을 추천해줬는데 그 여러 명의 배우들이 지금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배우들 그때 무명인데 너무 괜찮은 후배인데 한번 써주라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사고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로서의 성공,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한 인기, 명예, 자산 다 가졌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 등등 어쩌면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가졌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 가졌을 것인데,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는 홀로 있는 그때 찾아오는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로움이란 것이 단순히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고 관계가 없고 그저 홀로 있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인간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마치 다른 것으로 너의 그 외로움과 너의 그 갈증을 마치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조금만 더 발전해. 조금만 더 가져봐. 조금만 더 거기서 성장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근데 그렇게 나를 갈아내고, 나를 갈아내고, 또 나를 갈아낸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탑.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허무함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공허와 허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음, 제 나이 때나 조금 30대 쯤 되겠네요. 그 나이 때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보컬리스트를 꼽으라고 하면 노래 잘한 사람 꼽으라면 네 사람을 꼽습니다. 임, 나, 박, 이 아십니까? 이거 하면 이제 제 세대인 거고 모르면 저보다 윗 세대인. 임제범, 나나올박 박효신, 이 이수. 네, 임나박이 알아가, 알아가시면 됩니다. 임나박이. 어, 그 가운데 선두 주자로 꼽힌 사람이 뭐냐 누구냐? 이제 가장 선배인 임제범 씨죠. 가수 임제범 씨. 최근에 이분이 싱어게인 3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시면서 경영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이분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호랑이 이런 거였어서. 참 이렇게 터프하고 이렇게 좀 강하겠다 싶었는데 이분하는 심사평 하나 하나가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뭔가 좀 감동되게 전달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안 어울리죠 이분 이미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심사평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던 중에 SNS에서 한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임재범 씨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어, 이분이 2011년도에 한 방송에 나와서 한 고백이 있는데 무슨 고백을 했느냐 예전에 자기가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명리학도 공부해보고 사주팔자도 공부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란 종교는 다 파헤쳐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이나 매일 밤 죽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 막뭐 땅에 떨어진 담백공초 주워가지고 필만큼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도 했고 아, 그렇게 막 학대하던 어느 날이 아내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도저히 그 아내분이 어느 날이 임재범 씨에게 슬쩍 성경책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이 성경이란 걸 보고 이렇게 앉아 있게 되었고 이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덧 자신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살게 되었다. 즉, 성형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SBS, 아, KBS인가요? 그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이 자리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모르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대표곡이 뭐냐 남자분들 아시죠? 고해 어찌합니까? 뭐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노래방에서 다 불러봤을 우리 오관목 사님도 불러보신 것 같은데 어, 그 노래 저도 불러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속에 그녀 하나만은 잖아요 그녀 하나만은 내그 네, 그녀가 뭐라고 백했느냐 그녀가 바로 자신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뜻한다. 다른 방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곡이요 사랑 고백이 아닌 겁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내게 예수님 한 분만큼 허락해 달라. 왜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십니까? 현장에 정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다른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임재범 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인에게 이미 와 있는 문제와 외로움과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현장을 향해 그 위험에 빠져 외로운 영혼들에게 친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내보내면서 내가 갈 게가 아닙니다. 우리를 앞서 선두로 행하시겠다. 미가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예전 원단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현장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어떻게 가면 됩니까? 3.1조 3운동,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치유운동. 이 3운동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내 목회 여정의 마지막 도전이다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정의 마지막 도전이라면 우리에게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개인들이 받아야 될, 인도받아야 될 사역의 방향이겠죠. 이 방향 따라서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인도를 따라 나의 현장에서 언약적 도전을 통해 교회의 장막터, 지역의 장막터, 선교의 장막터를 넓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년까지 어떻게 해 왔다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는 3일조 2700개 중에 뭐30% 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특별히 2024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교구 위원회와 권력전도입니다. 대교구 위원회와 권력전도 사무운동 가운데 대교구 위원회 권력전도 이것이 올 한해 교회의 시간표인데 시간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힘의 방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의 방향이 바로 교회의 시간표라는 거죠. 바다의 배가 해류를 거슬러 가면 굉장히 힘들지만요. 해류를 타고 거기에 바람까지 타버리면 별다른 힘이 없어도 거침없이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타면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 위에 여러분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난날부터 우리 교국분들 만나면 이야기해보면 다들 뭐냐. 이곤육전도란 시간표를 기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자매가 친척들이 돌아올 시간표가 되었나 봐요 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년인 딱 1월 1일에 이미 이 응답을 감사하게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 친척이 돌아온 건 아니고요. 제가 31일 날송구영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한 8시쯤 돼서 저녁을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갑자기 지역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전화 올 만한 내용이 없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혹시나 하고 받았더니 역시나 조문 예배. 지역에 장례가 났고 조문 예배를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일이 일요일인데 빨간 날인데.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뭐냐? 교구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자신의 친언니와 형부가 있었고 바로 31일 날 그날 이 권사님의 사돈 어르신 그러니까 언니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딱 들었을 때 그런데 계속 기도해왔던 대로 이 장례식이 그 가문의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고 형부와 언니가 복음은 계속 들었고 영접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로 초청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에 가서 복음 메시 선포하러 가게 됐는데, 주문 예배를 가기 전에 마음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이그 가문의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왜냐? 이 권사님은 그 가문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사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문의 이제 그 고인의 손자 분한 분만, 그 가정만. 저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신 거예요. 이 권사, 이모 권사님이 전도하여 온 이제 조카 부부만 우리 교회 분이라 제가 감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분위기인지.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갔는데 너무 편하게 메시지했고요. 유족분들 웬만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예배드린다고 하면 다 나가고 할 건데 대부분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손자녀들까지 와서 앉아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앉아 계신 대부분의 유족들이 다 영접하고 그형님이그 형부랑 언니 다시 교회로 소청하고 그다음에 알겠다 가겠다 어, 그렇게 했는데 물론 이 권사님 부부가 계속 기도해 왔고 또 하루 앞서 미리 그 가문에 가서 다시 영접에서 선포하고 다시 기도해 드리고 다시 마음 이렇게 단돌이 사정 캠프다 했었고 그랬는데 그 장례 조문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가운데 어떻게 포럼하느냐 이게. 단순히 그냥 권사님의 기도도 있지만 골육 전도라고 하는 교회의 시간표와 흐름을 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그 포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흐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단 내놓고 골육 전도 팀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때 또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혼자 해도 되겠지만 교회의 조직과 시간표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인도입니다. 구역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교구로 대교구로 완전히 언약적 원팀이 되어져서 도전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심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안정을 주십니다. 그렇게 교구 안에서 나의 가정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에 실질적인 사천말씀운동 일어나도록 그리고 올 한해도 237 현장과 대륙별원팀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아보시고 여러분의 장망터를 넓혀서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만2 3운동 스타트만 4천망대 237치유운동 그렇게 올 한해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모든 현장마다 열방을 얻는 237망대로 든든히 세워져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미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을 여정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라는 도 복음으로 모든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고 만민에게 열방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복음을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서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경험을, 여러분, 딱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원단의 위링 이펙터, 승리와 성공의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되죠. 한 번만.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그 넓혀진 장막에 열방을 직접 이끌어 오시는 경험을, 여러분,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이제 시작된 그한해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여러분 잔뜩 기대하시고요. 영적인 그릇 준비와 언역적 도전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